안녕하세요. 라이징 선 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싸늘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로 마음속에만 품고만 있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은요,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일이나 행동면에서 체계가 짜여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이나 단체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회사와 집으로만 다니는 일정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 계획표처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세요.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있거든요. 생활 습관도 검소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눈을 통해서 꿰뚫어 볼수 있는 영적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자아가 깊어서 본인의 내면이 깊으신 분 같아요. 신비한 매력이 아주 많으신 분 같거든요. 여러분을 보는 마음에서 멋지고 만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능력도 많으시고, 성격도 활발하고 즐거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일하는 모습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기 좋다라고, 적극적인 성향도 여러분한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보는 속마음에서 묘지에서 여자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애틋한 그리움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볼수 없는 마음, 그리고 만날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 상대가 여러분이 맞다 하면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뽑은 카드에서 두 사람 모두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짝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다가갈 수 없거나 마음에만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팁 카드에서 일에 대한 성공, 출세에 대한 성공, 거기에 따른 어떤 소식이나 보상이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이 될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반적인 카드에서는요, 행동으로 취하는 그런 카드도 없고, 소식을 전하는 카드도 없고, 감정을 나타내는 컵 또한 없거든요. 짝사랑이 이루어질까? 그 대답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그리워하는 마음만 있으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남자분일 때 여러분한테 다가오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은 그냥 지켜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세요. 자신의 마음을 그냥 절제를 하고 참고 있으신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다가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현실적이면서 먼저 다가가실 수는 없는 부분이신가 봐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있으신데, 만약에 상대방이 여성분일 때 남자분이 다가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이 여자분일 때 남자분이 다가가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남자분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으시네요. 어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상대 이성하고의 현실적으로 만나고는 싶어는 하시는데, 마음에서는 거절을 당할까봐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많이 앞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 이성께서 여러분한테 다가오시는지 볼게요. 상대 이성이 여자분이실 때 여러분한테 다가오시는지 보겠습니다. 상대 이성 또한 여러분한테 대한 그런 의지는 잘 보이고 계시거든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크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 일에 대한 성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하고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하고의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하고는 상대 이성이 여성분일 때, 여러분이 남자분일 때는 서로가 마음이 많이 통해요. 어딘가. 네. 충분히,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한테 먼저 다가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 어떤 사인을 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은 뭔가 행동을 하든가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달려있대요. 그리고 그런 사인, 신호를 보라 하거든요. 만약에 상대 이성이 여성분일 때 남자분은 충분히 다가가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 이성이 남자분이실 때, 남자분께서는 감정은 그냥 누르고 계세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결과가 따르는 삶이 따르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짝사랑이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힘이 날수 있게끔. 그리고 짝사랑이라는 거는 여자분이 다가가는 것보다 남자분이 다가갔을 때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의 그런 입장이라든가 상대는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짝사랑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께서는요, 똑똑한 학생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하세요.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는요,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보통 상상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분께서는 공상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주변을 맴도는 거를 좋아하시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활동적인 그런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영업직이나 프리랜서나 그런 쪽으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가두는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지루한 걸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밝고 즐거운 성격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그 매너를 잘 지키시는 그런 분 같거든요. 초반에 여러분한테 대한 마음을 보자면은, 남자가 한 여자를 업고 강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두 남자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하고의 보는 그런 그분의 속마음에서 굉장히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는 기부인이 소파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은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여러분 말고도 어떤 누군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딴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카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뒤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환경적인 면이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뽑은 카드는요, 여러분한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가오셨던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늑대 같은 동물은 남자를 표현을 해주신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위의 기호는 여자를 말하고, 여러분한테 어떤 말 못할 그런 고민이나 속였던 부분이 있으시고, 그래서 두 분하고의 관계가 애매모호하면서 무언가 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채워지지 않은 초승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금전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관계 측면에서 이어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마음만 있으시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으신데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계 측면에서 보면 팁 카드가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만남이 되셔야 되는데, 옆에 안 좋은 카드가 있거든요. 속임수라든가, 그런 악마예요. 질투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하고의 그런 관계가 행복할 수 없는 관계, 즐겁지 않은 관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한테 명상을 통해서 좀더 생각을 하라 하거든요. 한 여자가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은요, 뭔가 여러분한테 확실하지 않는 무언가를 좀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의 키워드가 일시정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가오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을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상대방한테 다른 이성을 있으신 걸로 저는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뿐이라 하시면 정말로 다른 이성이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이시면 그분은 다른 이성이 있으신지. 그분한테 다른 분이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남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뭔가 좀 다투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 경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남녀가 바라보고 있는 카드, 그리고 여자 카드.
여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분께서는 일적인 면에서 맺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분이 연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상대가 틀리고 사유가 틀리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카드랑 여기 축을 카드에서는요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신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신다 하시면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컵이 든 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분한테 감정을 좀더 많이 가지시고 뭔가 마음을 더 보여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남은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 네. 반대로 상대가 여자분이실 때 남자분이 다가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결과는 100% 긍정적이진 않지만요,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는데, 연인으로서의 발전은, 그렇게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이번 카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이 카드에서 나와 있는 흐름들은 현재 어떠한 환경적인 면에서 상대방은 움직일 수가 없고 여러분한테 뭔가 거짓말하고 숨기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성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좀더 생각을 해보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는 조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순간 너무 놀랬습니다. 로맨스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여러분을 속이는 무언가가 있고, 여기도 악마 카드에, 여러분은 생각을 좀더 해라. 여러분은 로맨스가 아니라고 이 카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비슷한 성향이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성향이 아니시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만남이 성공이 된다 하시면 만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짝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시면 여러분은 차라리 다른 분하고의 만남을 시작하시는 게더 좋으실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요 짝사랑이 성공하게 되시면 저한테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상대방은요,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력있고, 화려한 이미지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표현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남성적인 성향과 여성적인 성향 둘다 가지고 있으셔서 신비한 매력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요, 경험이 많으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들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지식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을 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는 속마음에서 여러분들은 머리도 좋고 예쁘고 잘생겼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외모 또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의 마음에서 밀당하는 마음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세 생각을 잘 조절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기보다 이심전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만남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 이카드에서 두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분의 속마음에서 여러분하고 이런 만남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쳤던 이전의 기회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하거든요. 어려운 시기와 좋은 시기를 반복을 했지만 지금은 성공할 기회가 오고 있다. 저울질은 그만하십시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곤란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노력을 해 가신다면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것 같아요. 행복한 만남, 만족스러운 만남, 정말, 정말 행복의 절정의 만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시켜서 나가실 것 같거든요. 현재 상대방께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다른 이상은 없으신 걸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만남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운명이라는 이런 조언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좋은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전반적인 흐름에서 메인 카드들이 전부 다 좋은 내용으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상대방하고의 만남은 좋은 운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카드로 상대방께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분이시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네, 여러분한테 다가오신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여러분하고 함께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다가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반대로 상대 이성분이 여성분이라면 여러분한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한테 다가오시진 않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든가, 책임감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그런 지고지순한 마음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성분 또한 다른 이성은 없으세요. 그래서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다가가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다가 상대의 눈치를 보실 수는 있는데, 시작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있으시네요. 네.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다가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자분의 마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있으시거든요. 두분다 통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 어떤 사인을 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메시지라든가 뭐 어떤 카톡의 프로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조금 하시면 정말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게 짝사랑이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여러분들하고의 마음은 아주 크세요. 네. 여러분에 대한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여자분들은요.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 충분히 순수하게 다가오실 마음이 있어요.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인을 잘 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에요, 짝사랑이 이루어지시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루어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저한테 영상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좀 날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은요, 남자분이라 하시면 멋있고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라 하시면 고급스러운 이미지, 숙녀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잘 품어주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두루두루 주변에 친한 사람도 많으신 것 같고 가식이나 편견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신다 하시면 상대방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속마음에서 보면 여러분하고의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감수성도 많으시고 여러분하고의 어떤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이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그런 추억이라든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세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라 하시며 감정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만남을 하고 싶다라고 상대방께서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두 분의 관계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요, 서로가 잘 통하시는 그런 관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발전이 되실 것 같아요. 급진행이 되어서 좋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책임감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려고 노력하며 여러분하고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이루어 가실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시면 짝사랑이 아닌 연인, 연인에서 약혼, 약혼에서 결혼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카드와 인내와 충고를 권하는 팁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상대방하고의 짝사랑이 이루어질까? 행운이 있다고 해요. 천사가 네잎클로버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카드거든요.
여러분하고의 상대방하고는 무언가 통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충분히 여러분은요, 짝사랑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따로 추가 카드를 뽑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짝사랑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짝사랑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짝사랑이 이루어지시면 제 영상에다가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한테 해주는 천사의 조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대요. 네. 나아가라 하거든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여러분들은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그런 행운이 있으시고,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만남이 있으시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인내를 하면은 좋은 관계가 발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짝사랑 이루어지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모습은요, 신비스러운 모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라 하시면 좀 마상적인 그런 느낌, 여성분이라 하시면 매혹적인 느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괴짜스러운 면도 있지만 독특한 매력이 아주 많으신 분 같아요. 그분은 참을성도 많으시고 인내심도 굉장히 강하세요. IT나 웹 관련해서 인터넷도 잘하시는 분 같아요. 5번을 고르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방께서는 능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재력도 있으시고 안정적으로 위치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신분 같아요. 매너도 굉장히 좋으시고 깔끔한 이미지인 것 같거든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께서는 진중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차분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조용한 성격으로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또한 인터넷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기주관도 강하시고, 여러분들을 많이 의식하고 계세요. 상대방께서는 신뢰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모를 꽤 만족스럽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우정이나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또한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속마음에서는 어떤 아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헤어지신 분들이야 하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그런 상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그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다리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별하신 분들 중에서 5번을 고르셨다 하시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작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후반에 가서는 여러분하고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깊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소식이나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여러분한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여기는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어떤 기쁜 만남을 하시고 두 분께서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어서 만남을 하실 것 같아요. 조금은 밀당하는 마음도 하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하고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만남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짝사랑 하시는 상대방이랑 상대방 또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여러분하고의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새롭게 어떤 관계가 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다가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분이라시면. 네. 여러분한테 그런 축하를 받는 그런 만남을 하시고요. 빠르게 여러분한테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만남 하신다고 결과론적으로 10개의 컵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변화의 바람. 정말 빠른 만남을, 급진전하는 만남을 하시면서 행복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풍부해지는 만남을 하신다고 해요. 남자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성분이라 하시면 여러분한테 다가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성분도요, 여러분한테 다가오시는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대요.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좋은 변화가 있고, 여러분한테 고백이라든가 어떤 제안을 하신대요, 여성분들 또한. 5번분은 정말 메인 카드부터 추가 카드까지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천사는 어떤 말을 해주나요? 여러분한테 해주는 조언.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만남, 하신대요. 변화의 바람 불어오시고. 여러분들 중에 짝사랑이 이루어지시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 다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좋은 만남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짝사랑이 이루어지시면 저한테 꼭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1번에서 5번까지 리딩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추가 카드, 그리고 메인 카드에서 잘 나온 건, 여러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분이 다가오시든 남성분이 다가오시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이 먼저 사람들의 도움받아서 가까운 미래에 한번 먼저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좋은 만남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새로운 관계가 된다 하시고 추가 카드에서도 좋은 만남 한다고 하시거든요. 남자분이 다가오신대요. 이렇게 여기도 여자분도 여러분한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5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